박지훈 샷클락 7초 변준영 변준영 스텝백 석점 노리면 득실 자 이번에는 변준영 선수가 레그 스탑 후 사이드 스텝백 했던 동작을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변준영 선수가 그냥 치고 들어갔던 동작은 아니고 그냥 치고 들어가면 수비가 붙어있을 확률이 많아요. 스킵 리프트라는 동작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들었어요. 그렇죠? 스킵 리프트 드랍이라는 동작으로 진짜 추진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을 만들고 그 동작에서 첫 스텝으로 상대방을 밀어넣었죠. 진짜 드라이빙 치고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어서 그래서 렉스를 스탑으로 멈춘 상황입니다. 이렇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작으로 스탑을 하니까 상대방이 좀 밀리는 경우가 생겼죠. 스탑까지 보여드린다면 이 동작까지 스탑을 해서 보니까 이제 수비가 떨어진 상황이 보인 거예요. 살짝 딜레이해서 스텝을 바꿔서 반대발로 밀어서 사이드 스텝을 한 동작입니다. 동작을 다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동작에서 중요한 거는 발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. 레그 스탑 후 이 뒤에 있는 발로 내 몸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 두 발이 바닥에 다 심어지지 않으면 이 발이 앞으로 나와서 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레그 스탑할 때 두 발을 다시 먼저 심는다는 생각으로 레그 스탑을 해야 돼요. 왼발 심고 오른발 심고 바닥에 다리를 심는 겁니다. 이렇게 두 다리가 다 바닥에 심어지면 그 다음에는 몸을 띄워서 뒤에 있는 오른발을 한 발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심었죠? 점프 오른발 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른발로 밀어내면 돼요.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들고 레그 스탑 두 발 다 심었죠? 상황 보고 내가 슛 쏴야겠다 판단이 들면 몸을 띄워서 뒤에 있는 발로 한 발로 쓰고 이 발로 밀어서 슛 변준영 선수가 렉스루 스탑으로 멈췄을 때 수비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드랍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두 다리를 심으면서 멈췄는데 수비가 붙어 있어. 붙어 있을 때 다시 드랍을 만들면서 나갈 수도 있고 이 드랍을 한 번 만드는 거는 상대방 박자를 끊기 위함이에요. 내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은 뛰어서 첫 스텝하고 볼을 맞추고 그렇죠? 그리고 뒷발이 링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스탑을 하죠. 스탑을 하면서 이 뒷발이 바로 미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 변준영 선수가 했던 레그스루 스탑, 사이드 스텝백. 슛. 자, 두 번째는 바짝 붙어 있어.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. 추진력을 얻고. 세 번째는 약간 애매하게 붙어있어. 그래서 박자를 한번 끊어놓고 들어갈게요. 드랍으로. 드랍을 한번 더 만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알고 이런 동작 기술 요소 하나하나를 그 숙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술들로 농구를 하면 훨씬 더 재밌고 멋있게 농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.